유튜브 코리아 15주년 축하합니다. 남자란 공기와도 같다. 1, 2, 3, 4, 5, 6. 시밀러 커피? 뭐 그러네. 꿀때까지 쓰고. 저 따라하신 거 아니죠? 아, 제가 먼저 나왔어요. 소주는 얼마예요? 시가 같은데 보니까. 저 사람은 게이가 되겠네. 이런 것도 보여요. 서로는 진짜 알아. 되게 싸움 잘할 것 같고. 우리 엄마 처음 잘 썼네. 오면서 비가 내릴 때 네.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그러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 애가 또 잘 돼. 다행이죠. 안 돼. 그럼 내 인생은 나도 망했고 엄마로서 나도 망했어. 오늘은 주한 미국 대사관 그리고 아홉 명의 크리에이터들이랑 같이 미국 여행 가는 날입니다. 일단 체크인하고 짐 붙이고 그리고 게이트 가서 크리에이터 분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번에 28인치 캐리어도 처음 사봤는데 이게 무게 제한 걸릴까봐 걱정이에요. JF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난 핑크머리 누군가 했다. 너였어. 이스러운 년 그냥. 어 이거 입 떨고. 어. 뭐 신데렐라 뭐냐. 요즘 알지 구두 안 떨어뜨려. 립 떨어뜨려 요즘에. 생로란 입으로. 안녕하세요. 이 김똘똘님하고. 계획 세우셨어요? 샌디에고에서 혹시? 저 아무것도 계획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셋이 거기 샌디에고 거기 무슨 비치가 있거든? 그날 약간 좀 샤방하게 입고 자전거 탈까 그냥? 할 것도 없는데? 샌디에고는 멕시코 국경이고 이렇게 바닷가여가지고 이제 해변 시카고는 강 이렇게 따라서 걸으라고 그러고 워싱턴은 맛집이 되게 많대요. 계획을 엄청 열심히 잘 짜시네. 벼락치기로 되게 좀 잘 짜는 편이에요. 기내식 너무 맛있었어. 청력한다 이제. 저한테 막 너 일리노이가? 이러는 거예요. 너 일리노이 안 가는데? 이러니까 너 일리노이 가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일리노이 안 간다니까? 근데 시카고가 일리노이 준 거예요. 어 연약해. 비행 오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이게 처음에 28kg가 나온 거예요. 10만 원을 추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좀 빼가지고 이렇게. 다행이다. 근데 이게 25kg예요, 그래도. 근데 그 승무원분한테 제가 저 가는 이행들 좀 많은데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넘겨 보내주셨어요. 승무원 여자분은. 미국 처음이야. 너무 신나. 이제 점심 먹으면서 월드 시카고 담당자님이랑 샌디에고 외교 담당자님이랑 오리엔테이션을 하러 갑니다. 되게 전문적인 법정 통역사님이세요. 와, 너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지내보아요. 2주 동안. 할머니 저랑 선글라스 커플이에요. 처음을 10년 차 때 와우, 소피. 와, 진짜 커, 버스. 전세버스예요. 무슨 일이야? 어이, 무슨 일이야, 진짜. 한 100명 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Just for you. 오, thank you. 저런 건 그거잖아, 이제 대중교통, 그치?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은 이제 못할 것 같은 느낌? 아, 양옆이 다 덩치 크신 남성분들이더라고요. 인균이 어머, 어머. 그분 되게 욕하고 있었는데. 오, 잘 어울려. 뭐야. 쏙 안겨서 잘 자고 계시네? 인균이 완전 앙큼 박스였어. 담당자 역할 완전 제대로 수행하고. 나도 돌아가는 비행기에 양옆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기대서 자야겠다. 집들이 다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이놈도 살고 싶다. 어머머머머. 최미해 치과. 아 여기 코리아타운인가 보다. LA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세련 바가지다 그지? 오 인테리어 너무 특이하다. 예뻐 예뻐. 샌드위치. 너무 맛있어. 입맛에 너무 잘 맞아. 샐러드 드레싱이 엄청 짜.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 미국 와보셨어요? 저 처음 왔어요. 아 처음이에요? 왠지 왜 자주 갔을 것 같지?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이거 지금 고프로 여기다 이렇게 놔둬서 직접 편집도 하세요? 네. 저는 채널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저도 들여서 했는데 맞아. 인기 제일 많은가 봐. 여기 다 뭐야 대기업들이.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이제 각자 알아서 뛰어야죠. 통역사님이 마이크로 말씀을 하시면 여기로 저희가 듣는다는 거죠? 줄이 좀 짧았으면 예뻤을 것 같은데? 이게 큰 거, 이게 큰 거, 이게 작은 거. 들리세요? 네네네. Sounds clear. These will be doing the Wendella architecture tour first thing in the morning. We're gonna go over your program, answer any
question. Getting on the bus, driving down to San Diego. LA 속도를 공개합니다. 짠! 여기가 샤워실 겸 화장실이고요. 스낵바랑 옷장 있고요. 이렇게 통창으로다가 앞에 도로뷰가 보인다. 지붕뷰 뒤집어져. 저렇게 밝은 상태로 못 자잖아. 눈뽕 뒤집어지잖아.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암막 커튼을 또 칠 수가 있다. 세상 편해, 세상 편해. 오늘 공항 패션이자 LA 첫날 입었던 데일리룩입니다. 안에는 회색 나시티, 그리고 겉에는 이베필드에서 선물로 준 오버사이즈 셔츠. 볼캡은 이렇게 로고가 잔뜩 들어간 MLB 모자고요. 여기에 선글라스까지 끼면 완전 기갈. 목걸이는 제가 아끼는 BM배투 자물쇠 목걸이입니다. 짠! 1, 2, 3, 4, 5, 6! 그 다음에 머리는 이렇게 하실게요. 이렇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형이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우리도 같이 들어야 우리도. 와, 우리 연기 너무 잘한다. 와, 옷들형 지금 너무 멋있게 나와요. 진짜 잘 나온다. 예, first time you've been at the United States? My first time to United States. Oh yeah? You like it? Yes, I love this place, LA. That's good, man. Thank you. Oh man. 미국에서의 첫날 저녁 식사 메뉴는 BCD, 북창동 순두부다. 한국보다는 확실히 가격이 비싸긴 하네요, 그죠? 순두부 하나가 $17면 2만 원 돈이잖아. 소주는 얼마예요? 시가 같은 데 보니까? 13? 15,000원. 15,000원. 아이디 찍고 뚫고리님이 원래 사실 지금은 되게 많이 셀럽처럼 됐는데 옛날에 더 어렸을 때 진짜 그때는 애기 얼굴이었거든요. 뒤에 침대가 있고 아이템 방에 어둡게 앉아서 막 떠드는 그거를 제가 막 봤는데 경기도 하나만 살 때 너무 재밌는 거야. 말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걸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막 이렇게 뜨는데 그때는 저는 약간 친구들이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막 이렇게 몰래 보고 이랬거든요. 제 차가리 좀 그래요. 지하철 이런 데서 못 보고 버스에서 못 보고. 근데 이렇게 계속 성장할 줄 몰랐어요. 이걸로 올라가셨어요? 말빨이 진짜 좋아요. 아가리에 모터 들고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따르면 좀 그러니까 좀 이따 음식이라도 나오면 기다릴까요? 아니면 한잔 드실까요? 그냥... 아니면 북한댁 언니가 자꾸 이렇게 술잔 들고 빨리 따라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재촉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잔 받으라우. 김민님 잘 지내보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따로 줍시다. 왜 손이 떨리지? 괜찮으세요? 해치지 않아요? 15일 잘 부탁드려요. 이거 배 그거 아니야? 배우지? 맞아요. 내가 거기 걸 몇 개를 샀는데 광고가 뜨는 거야. 규민 사규 이렇게 써져있어. 와, 규민이 완전 잘 나가. 베르사체에서 인정한 남자인 거 같아. 베르사체 아니고요. 베르트라고. V-E-R-T-E. 제가 베르사체 뮤즈 그런 건지 아시죠? 너무 대단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거 같아. 이거 바삭바삭해? 어떤 튀김옷을 쓰는 거지?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진짜? 진짜 맛있어. 오늘 잘한 거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이런 거 먹을 일 없어. 오늘 데일리 룩은 피에르 드 보아에서 보내준 버건디 볼캡 그리고 바람막이 자켓입니다. 여기에 파란 색깔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매치를 했어요. 이따 저녁쯤에는 야구 경기도 보러 가야 돼서 오늘은 좀 스포티브하게 입어봤습니다. 미국에 와서 되게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뿐만 아니라 올 젠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성이 존중받는 나라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박막내 할머니와 김똘똘 많이 사랑해주세요. 되게 달라 보이죠? 어제랑. 아니 얼굴이 이쁜 얼굴이라. 근데 여자같이 더 이쁘네. 예쁘긴 해. Pretty.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잘 잤어? 네. 잘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저 어제 완전 푹 잤어요. 진짜 기절해가지고. 어제 우리 소주 먹고 잤거든요. 아 진짜요? 그 북창동 순두부 가서 소주 두 병 마셨나? 오늘은 이 버스를 타고 구글 LA 지사도 갔다가 샌디에고까지 로드투어도 하고 그리고 페크파크 가서 야구를 볼 예정입니다. All the other hotels sort of should be set on the fact. Google G. 여기 구글 신입 사원들이 쓰는 모자래요. 너무 귀여워. Here. Thank you. I'm from Korea. Welcome. 내가 여기 없지.
조금 제가 더 귀여운 것 같은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더 귀엽잖아. 제가 더 귀여워. 내가 더 귀여워. 그럼 우리 한패야? 네. 저 멋있는 사람 소개시켜 주셔야 돼요, 오늘. 아, 내가 찍을 알았어. 어, 누구야? 그 뭐 긴 머리 여자 말고. 서방님. 네, 서방님. 서방님. 네, 서방님. 다음에 주문하신 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알겠습니다. 알아? 알아? 여기서 자유롭게 촬영하시래요. 직원분들은 모자이크 처리해달래요. 힘드실까봐 오늘 아. 하루 종일 떠드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럴 계획이 없는데요. 아. 큰 목소리 필요하실 때 말씀해주세요. 저 wave your hand. 그 손을 흔들어주세요. 와, 우리를 위해서 대관을 해주셨다. 지금 구글 거의 회사 직원 정도 수준인데. 오늘 룩이요? 축하 영상 같이 하나만. 저희 밥줄이신데. 당연하죠. 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럼 제가 이거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멘트를. 아, 좋습니다. 유튜브 코리아 15주년 이러면은 나머지 분들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유튜브 코리아 15주년 축하합니다. 아마 2-3시간쯤 걸릴 거예요. 버스에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습니다. 양이 많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This is California. 샌디에고에 도착했습니다. 이따가 패드리스 경기 보러 가야 돼서 이 패드리스 모자를 쓰고 이제 페코파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Are you ready? Yeah. Yeah. This was the very first stadium for the San Diego Padres. Very famous player that played here, his name was Ted Williams. Ted Williams hit the longest home run in history. He hit the ball, it went inside of a train. Oh my God. That was moving to Los Angeles. So the home run was over 100 miles. That's what they say. Oh my God. Oh, 색감 너무 예쁘다. Yes, yeah, baby. Baby. Wow, thank you.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하시네. 똘똘님을 두고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똘똘님에게 남자란 공기와도 같다? 그런 생각 있어요? 언젠가는 법적으로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는 너무나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남편이 되신 분한테 공개구원. 저 보험 3개 들었거든요. 사망보험금 빵빵하게 나오니까 연락주세요. 종교 있는 남자가 그렇게 좋더라. 우리가 지금 수비라고요? 우리 공격! 배트 잡은 팀이 공격. 난 수비가 좋은데 난 수비하는 게 좋더라. 서방님! 어, 네, 서방님! 서방님! 네, 왜 그러세요, 서방님? 서방님 아니셨어요? 귀여워. 흔들리는 거 같은데? 어머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 태권도? 우와, 잘했다. 샌디에고 숙소를 공개합니다. 페코파크 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짐들이 도착해 있고요. 여기가 샤워실 겸 화장실. 어, 여긴 욕조가 있어요. 어, 오늘 일정 진짜 빡셌어. 얼른 씻고 밥 먹어야지. 이렇게 커피포트랑 이건 냉장고. 어머, 이거는 생수인데 무료가 아니다. 여기도 유료로 판매하는 생수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침실입니다. 이렇게 침대가 있고 소파가 있고 TV가 있고요. 밖에는 이렇게 식물 야외 식물원이 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먹어봐요. 맛있어요? 진짜 찌개. 와, 이거 육포인 줄 알았어. 스피션 아니야? 어, 누구세요? 여러분, 똘똘째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게 무례한 질문을 주는지 괜찮아요, 무례해 주세요. 한마디씩 무례한 질문씩 한번 하기. 나 이게 너무 궁금해. 우리는 이성애자들이니까 모르잖아. 그걸. 서로는 진짜 알아? 95%는 먼저 거의 확신. 진짜. 누굴 갔을 때도 진짜 많았어요. 특히 그 끼린 내가 좀 나아요.
특정 그런 포인트에서 갑자기 확 끼린 데가 풍겨버릴 때 그럴 때 우린 좀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만약에 길 가다가 아무 말 안 하고 눈만 마주쳤을 때는 저는 100% 확신할 때 있고 얘 정도는 두는 처음 들어. 땡큐. 저 사람은 게이가 되겠네 이런 것도 보여요? 그냥 내가 원래 게이인데 이거를 언제 깨닫느냐 이거 차이인 것 같아요. 갑자기 여자 좋아하다가 남자를 좋아할 순 없어요. 그럼 늙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유부남 게이들도 많고 그 우리 유부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혼 바텀, 이혼 합 이런 애들 있잖아. 경험이 없으면 보통 자기가 대부분 다 이성애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자기의 신념이니까. 근데 이제 느끼하는 애들은 20대 중반 때까지도 여자친구 있다가 갑자기 남자친구 사귀고 그거 하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는 여자 만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만났다고.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도 이렇게 본인은 아는 거죠. Sneakers, 오늘 데일리 룩은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보내준 셋업 그리고 뿔테까지 매치를 해봤습니다. 좀 지적해 보이나요? 빠르게 호텔 1층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뽑아가지고 이름들과 합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오렌지 그란데 플라멘코 Looks like flamenco. 아프리칸 버드. 오늘 저녁 안 한다고 그러더니 어제보다 머리가 짧았지 더 투머치한 것 같은데. 한 잔 마시니까 갑자기 아침잠이 확 사라지네 아주 그냥. 마시나고. 마시나고 마시나면서. 진짜 쌍스럽다. DEI what? Diversity. Equality.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이게 지금 미국 전역에 걸친 뭐랄까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런 움직임, climate change가 있다. 좀 많이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규민님이랑 나랑 시밀러 커피 뭐 그러네. 뿔테까지 쓰고. 저 따라하신 거 아니죠? 아 제가 먼저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지? 신기하네. 형이 원래 뿔테 쓰시는구나. 아니 저 뿔테 안 써요. 나 이거 알도 없는 거 그냥 쓰고 나왔어. Good morning, Lulu. Good morning. Your fit is gorgeous today. Thank you, that is yours. Hi, everyone. Hi. I work with Asian Business Association, help small business owners. I also work with the Convoy District. One art project we did during the pandemic was to enlist artists to paint mural boxes all throughout Convoy District to spread messages of peace and togetherness. 곳곳에 그래피티 아트를 통하여 이곳을 예술 국부로 만들었다. Yu Darvish, but he's a big star in Japan. We're hoping to one day be able to paint Hassan Kim as well. Yeah. 이 두 학생은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지금 와 계시대요. 영어 되게 잘하시네. A little bit. 바이브가 있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미국 처음 와봤어요, 저. 근데. 저도 처음이에요. 저 온 지 50일. 아, 진짜요? 한 5년 사신 것 같은데, 느낌이. 어머, 그럼 이따가 우리 인스타그램 마팔해요. 아, 저희 혹시 만날 수 있으면 제가 만나서. 좋은데 좀 넘겨드릴게요. 샌디에고에서 제일 큰 자이언 마켓에 왔습니다. 어머 들어오자마자 파리바게뜨가 있고요. 이렇게 한국 라면들이 마켓 입구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인 마켓이라서 소주는 빼놓을 수 없다. 4달러 정도면 한 뭐 4, 5천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음식점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요리 봐봐 한국 김치 싹 타나. 아니 우리 할머니 것도 딱 김치 입쯤 줘야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그냥 이제 샘플로다가 한번 사보시려고요? 어떤 맛을 해갖고 여기 수출을 해보려고. 그쵸. 또 현지 시장 조사까지 하시는 우리 할머니 너무나도 사업가적이시고 프로페셔널 하십니다. 홍콩반 좀 먹을까? 아 국물 미쳐. 지금 나온 지 한 5분 됐기 때문에. 아 진짜요? 짬뽕면이 거의 우동면이 됐어. 야 더 맛있어 더 좋아. 아 진짜? 어 강성아 이거 먹어봐. 아 네. 우리나라도 쟁반짜장 지금 이렇게 많이 주나? 쟁반짜장은 보통 2인분 이상이니까 1인으로 잘 안 주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재료를 절반만 넣어서 만들면 되잖아. 딱 그 말이지. 네. 네. 이해가 안 돼. My name is Alex Muyaporte. Hi. I am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Pacific Arts Movement. Pacific Arts Movement showcases the San Diego Asian Film Festival. This year we have over 160 films, specific topics like social justice issues, LGBTQ issues, women's rights. 아 이거 포스터 디자인 가지고서 우리가 약간 좀 이제 예. 디자인 페이. 자 디자인이 컨셉추얼하게 좀 가볼게요. 좀 진지하게. 우리 우버 테슬라야? 네. 미친 거 아니야? Hi, Westfield.
웨스트필드 쇼핑몰 가서 구경 좀 하다가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뚜껑 열리는 거야 이거? Is this window can be opened? Oh, top no, one? No, no. 아, 에? 어, 나 이거 열고 달리는 건 줄 알고 딱 샌디에고 음성이잖아 알지? 딱 일어나가지고 머릿결 휘날리면서 이게 열리는 줄 알았는데 장식이었다. 웨스트필드 미션 밸리에 왔습니다.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Sample. Thank you. You're so welcome. Thank you for trying. How is it? It's good. Thank you. Wonderful. Because this is fresh made. We make here the gelato. Are you from Italy? No, I'm from the moon. Moon. Wow. Astronaut? Roma.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감사합니다. Grazie. Prego. Thank you. 지금 미국 두 번째 호텔에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호텔은 객실 슬리퍼를 안 주더라고요. 자 씻고 나왔는데 막 그 카페트 같은 그 바닥 밟는 게 너무 찝찝한 거야. 슬리퍼를 하나 살까 생각 중인데 발이 왜 이렇게 커? 거인의 신발 아니야? 이게 무난무난하게 회색 슬리퍼를 골라봤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테라스 같은 데서 먹을까요 우리? 건배. 근데 미국 물가치 다 미치긴 미쳤다. 나 요거 두 개 맥주 했더니 70,000원 나오던데? 팁까지 포함해서 팁이 그냥 뭐 20몇 퍼센트부터 15%까지 있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안하기가 좀 뭐하더라고. 아니 똘똘이 형 근데 인기가 너무 많아. 아까 스토리 올렸는데 여자분한테 똘똘 너무 좋아 요즘 내 웃음벨이야 막 이렇게. 그럼 뭐해? 난 남자 팬이 많은 게 좋다고. 여자 구독자가 85%야. 아줌마 팬이신데 그러니까 저 아줌마 부대가 있어. 나도 아줌마인데 똘똘님 마음에 드니까 나도 마음에 들어. 아이, 고마워. 가만히 무표정하고 있으면 되게 남자답게 생겨. 네, 원래는 제가 차가운 인상이었거든요. 근데 유튜브하고 막 이렇게 방송하고 하면서 어지간히 좀 바뀌었어요. 웃는 상황. 탈북민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 가장 떠오르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북한은 여자들도 다 군사훈련 받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되게 싸움 잘할 것 같고. 우리 엄마 총 잘 써. 아무튼 뭔가 되게 전투적이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북한은 여자가 가장이고 남자들은 가장이고 사람을 통제하려면 한 곳은 묶어 놔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세계적으로 무조건 기관에 나가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나가야 돼. 남자들이 없으면 여자들은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생계는 기본적으로 남자가 아닌 여자가 책임져. 저도 질문 하나 더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친척, 뭐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이 너 얘 아는 애지 이렇게 하면서 막 문초당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가족들에게는 해가 갈 수 있죠.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막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권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가족을 추적해가지고 시범 대상으로 처형을 하기도 해요.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거의 다 감시만 하고 잡아가지는 않는다고. 오늘 데일리 룩은 BTS V가 아이유의 팔레트에서 착용했던 비엔베트 목걸이, 선글라스, 여기에 이베필드 아이보리 컬러 가디건으로 완성해봤습니다. 오늘 버스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한씨. 네! 격일로 성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제 누구 왔었어? 어제는 머리가 짧았잖아. 아, 어제 지환, 오늘은 지반? 네, 맞아요. 300 students were disappeared. Ain't nobody knows what happened. The Sumo Rex movement was happening all over the world. And here was the difference. 멕시코 사는 친구들이 여기로 장보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인 마켓으로. 진짜. 근데 그냥 차 타고 온다던데? 예! 하하! 코르비다. 이거, 이게 유명하다 그래. 오르차다 콜드브루. 오르차다. 아 진짜 시나몬 맛이 나네. 약간 음료수보다 좀 뭔가 선식 같은 거 먹는 느낌 나지 않아요? 딱 아침 햇살에 시나몬 넣어. 브라보. 살드. 와 왜 이렇게 힙해 여기. 진짜 멕시칸 스타일이야. 할머니 모자 진짜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완전 멕시칸 스타일. 다른 애들 와서서 브리또. 유튜브만 전 유튜브로 하는 거죠? 내 회사
생각은 안 했는데 진짜 잘했어요. 회사에 되게 필요한 인재야. 그럼요. 저 스카우트 많이 들어왔어요. 회사를 가면 사실 답답하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한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막 펼칠 수가 없잖아. 꿈을 크리에이터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시작했고 그 맛을 들은 이상 저는 회사 생활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유튜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없으세요? 체력 딸리거나 오늘 때 텐션 안 나오거나 이럴 때 그때 스트레스 받아요. 왜 이렇게 텐션 안 나와 오늘? 막 이러면서 사람들은 나의 높은 텐션을 원하니까. 돌돌 채널의 정체성이 나요. 그 응급실에서 5시간을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 언제 경험해보겠어요. 아니 그런 경험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와 다들 정말 여유롭다. 응급실인데도 한없이 기다리더라고. 새로운 거 배웠다. 새로운 거 경험했다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내가 왜 다쳤을까 나 너무 슬프다 이러지 말고 그 생각만 계속하면 더 힘들어요. 맞아 맞아. 너무 마음에 들어. 마인드 컨트롤. MBTI 어떻게 되세요? 전 ENFJ. ENFJ, ENFJ, ENFJ요. 우리 앞서 한번 해야 돼. 우리 앞서 해야 돼. 빨리. ENFJ 화이팅. 대박. 내가 안 좋은 일을 겪고도 내가 안 좋은 일을 겪은 걸 티냄으로써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난 너무 싫은 거야. 그게 딱 느껴져서 내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는 말하지 않아도 그 느낌이 전혀 적거든요. ENFJ 느낌 있으면 진짜 평화로운 세계가 만들어질 것 같아. 전쟁도 안 날걸? 혹시 술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다 겹쳐 한잔 하자. 우리가 기차보다 더 빨리 달려요. 어떡해요? Hi, how are you?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Hi. 신발 안 벗으셔서 좋아요. American style. American style. I love it. 오, 집 너무 좋다. Is this San Diego style? This is a typical San Diego home. 와우. Wow. 오, 너무 예쁘다. 이게 샌디에고를 대표하는 하우스 스타일이래요. 어머, 우리 멋진 장난감 갖고 놀고 있었어요. So how many? One, two. 우리 지금 소주 마시는 거예요? Yeah. 저 취해도 돼요? Yeah, yeah. Of course. We're in America. 미국에서 they say if it's 12 o'clock. Yeah. 드시면 you can drink. 그 라솔은 어머님도 못 알아본다는. Here we go. Thank you. Sonia, do you have one? I am okay. I will Julia? Dance on the table if Julia? I have. Oh my god, I want to see. You want to see? Yeah. Yeah. Dance with me? Yeah. Yeah. Yay. Yeah. Yeah. Okay. American soju, lemon. 몇 도야? 어머, 20도. 예, 너무 불편해. 한국에서는 아줌마라고 하면 좋게 들려요? 나쁘게 들려요? 약간 올드 레이디로 느껴져요. 아줌마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세요? 뭔가 좋게 들리진 않아요. 너 위에서 아무 일 없이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아줌마라고? 이모라고 해줘. 그랬어요. 아줌마들은 they're very important because 아줌마's were your mother, their later grandmothers. We are important people, and we still have an important role.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성형 수술 okay. You know, skincare. I spend so much money on skincare. Okay, that doesn't really matter. 내가 어떻게 왔던 journey가 더 중요하다. Sometimes challenging 길, sometimes easy. 그러면서 developing and growing. 그게 아줌마예요. To be 아줌마 means you work hard. 가정을 care했어. 사람들을 사랑했어. 그래서 우리가 아줌마 EXP를 한 게 뭐냐면 we want to change that. 아줌마가 that's not bad. 아줌마 is proud. 그리고 EXP는 뭐냐면요. Experience.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나이도를 you know, celebrate 한다. 아줌마라는 거는 not embarrassed. Proud. Very proud. Following 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젊어요.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 보면 자기네들이 나이 드는 게 겁이 안 나고 더 excited. The best is yet to come. 상상하셨어요? 유튜브 하실 건지 이렇게 1.2 million subscriber가 있을 건지 상상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The best is yet to come. 더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와. 눈물 나고. 남북갈 뒤였으면 이런 대로 이방이나 보내지 안 보냈을 건 하고 할머니가 북을 갔는데 다 영어를 잘하는데 할머니를 이제 그 못하니까 이렇게 내가 교육을 못 받았는데 한국에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안 가르칠 거면 어렸을 때 미국에 이방이나 보내주지 영어도 아주 잘하게. Our language should not define us. I also feel like Harmony maybe feels like she doesn't deserve what she has right now. She deserves everything that she has. 너무 멋져요. 북한에서는 아줌마를 안 까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닭을 훔친 거예요.
그거를 훔치고 오면서 비가 내릴 때 네.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우리한테 와서는 그 닭을 훔쳤다는 말을 안 하고 네. 엄마가 돈 벌어 사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아픔 다 이겨낸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줌마잖아요. 네. 아줌마. 그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엄마가 살아온 거에 비하면 너무 감사하고 네. 당당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네. 그걸 알면서도 밖에 딱 나가서 아줌마 이러면 뭐 아줌마라고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하던 그런 똑똑한 엄마들이 아이한테 매진을 하게 되면서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The kids become the CEO of yeah. the mom. Yeah. The mom yeah. becomes servant yeah. of the child, right? 아이의 성적이 엄마의 스펙이 되는 yeah. 그러니까 이 애가 또 잘 돼. 다행이죠. 안 돼. 그럼 내 인생은 나도 망했고 엄마로서 나도 망했어. Yeah. 결혼하면서 며느리로서의 역할만 하고 아내 역할하고 엄마 역할하고 나는 애초에 없었고 더 이상 이렇게 더 뭔가 치킨 게임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I don't own my children. They don't belong to me. My job is to let them go. Do you understand? Our job as parents is to help them figure out their life. For me, success is if I can help my kids be confident enough with themselves. That's it. I don't care about the grades. My 우리 큰아이 He's not going to a great college, and I'm totally okay with that because he's happy. I just have one final point, very, very important. Our identity is so connected with what we do. So our work or our college or being a mom to our children. But those, all those things, they're gonna come and go. One day you're not gonna work anymore. One day your children are gonna be gone. So then who am I? Who am I without my children? Who am I without my job? Think about beyond your work, who are you? Because who you are is bigger than your work, it's bigger than your children, and bigger than your family. I want all the mothers to know that you are special and that you have to take care of yourself first. It's hard to hear that, but you have to be number one. And finally, drink, have sex, and have lots and lots of fun! Is for you. Oh my god. There you go. Thank you, Leanne. You're welcome. I got so much energy. 1, 2, 3, cheese. Cheese. Look at m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inviting me. Oh, us. You guys are the best. Thank so you. So sweet. And have a wonderful time. Ooh, sexy. 아, 너무 보기 좋다, 근데. 아줌마들의 우정. 너무 멋있지. 너무 멋있어. 안녕. Bye bye. It's been a while, maybe more than 10 years. After coming out, I cannot come to church. So we are sisters. 와, 저렇게 누워있는 모습도 잘생겼네요. We're waiting. What is this, mommy? Rainbow collection. 이거 입고 우리 게이 클럽 한번 가면 뒤집어지겠는데?